존경하는 52만 노원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윤남 의장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의회가 개원한 지 만으로 3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노원구 의회는 지난 30년간 집행부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편에서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의회는 구민이 원하는 건강한 자치분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년이 넘도록 방역의 최전선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공무원 여러분의 피로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조금 더 힘을 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번 임시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꼼꼼하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